인터넷 방송의 유해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마치 누가 더 선정적이고 위험한지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. 단속과 처벌은 한계가 있는 걸까요?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. 선정적인 춤을 추고 노골적인 대화를 주고받습니다. 잘 때 시는 소리네요. 아파서 그래, 아파서. 뭐. 아니야. 아, 몸이 아파서 그래, 신음이야. 아이씨, 이런 걸 왜 찍어? 욕설도 인터넷 방송에선 여과 없이 흘러나옵니다. 내가 쉰반 내가 자냐, 이 씨발 놈들아. 씨발. 개새끼야. 음란물뿐 아니라 좀 뒤에서 수근대고 웃는 게 들리는데 블랙잭을 도박 방송까지 모두 불법 정보로 규정해 사업자가 영상물 도박. 유통을 제한하도록 하는 겁니다. 너무 재밌어. 햄버거요. 어떤 햄버거가 제일 맛있었어? 인앤아웃.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특정 제품을 추천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. 햇반, 컵밥, 미역국밥 먹어보겠습니다. 예, 저 래퍼예요, 래퍼. 피자 위에 파스타 한 번만 얹어서 먹어주세요. 이젠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대상입니다.